먼저 당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509 감리단자 이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광역 별철도 A노선 민간 기자사업 건설공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509 감리단자 이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광역 급별철도 A노선 민간 기자사업 건설공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 구간입니다. 시점은 경기도 파주시 연다선동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까지며 건설 연장은 40.6km, 운영 연장은 79.9km입니다. 1209는 대우건설, 3409는 SK, 5609는 DNC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개통 일정입니다. 운정에서 서울까지는 24년 하반기, 삼산역 완전 개통은 28년 4월, 수서에서 동탄은 24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 현장의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공사 유치입니다. 시점은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부터 용산구 함남동까지며 전체 연장은 8.7km입니다. 종점 쪽에 나튼 4.4km, 그리퍼 티벤 4.2km, 지금 계신 서울역 정거장 한개소, 환기구 18, 19, 20, 21 4개소 대피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3,835억이며 시공사는 DNC입니다. 공정률 현황입니다. 전체 누계 56.7%이며 노반은 68.4%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계신 서울역 정거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하신 서울역 정거장 위치는 이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동래동 2가이며 기존 서울역 정거장 광장 앞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규모입니다. 지하 1층, 지하 2, 3층이며 연면적은 12,455평방미터입니다. 한승은 1호선, 4호선, 경부선, 공항철도, 경인중앙선이며 주요 수직 동선은 EV 5대, ES 18대입니다. 예정 승하차 인원은 115,700명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역 정거장 한승 체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신 터널 정거장 위치가 여기이며 터널 승강장에서 터널 대합실을 통해서 환승 대합실과 1호선 환승 통로를 이용하여 1호선, 4호선 공항철도로 환승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